운전하는 분들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4시간 연속 운전으로 인한 졸음사고 방지 차원에서 사업용 화물차는 30분 이상 휴식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저 화물차 말이죠. 대형사고 나는 게 이게 졸음운전이 참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로하게 어떤 분은요. 지휘 프로그램에서도 막 18시간 계속 운전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4시간 운전한 다음에 30분 이상 그 휴식이 시행된다는 거죠. 네. 네, 그 하루 4시간을 못 자면 음주운전과도 같다는 미국 자동차 소비자협회의 그 수면 부족과 사고 연관성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논란의 여지를 말끔하게 해소시키지 못한 채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아,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또는 정체에 갇히는 등의 그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반드시 도로 위를 4시간 이상 운행해선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휴식시간에 대한 의무화를 불이행하게 되고 또 적발이 된다면요. 1차는 10일 그리고 2차는 20일, 3차는 30일간의 사업 일부 정지 대상이 됩니다. 그 운행하다 보면은 그 4시간마다 꼭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만나야 네. 아, 커다란 차를 세울 수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4시간 딱 맞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최하 60만 원에서 최대는 예, 3배가 되는 180만 원이 부과되는 그런 더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 또 말씀처럼 4시간마다 휴게소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이요.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려면은 아무래도 운송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될 수 있고요. 아하. 그리고 또 불법 주차에 의한 또 2차 사고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그 운수 종사자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화물을 맡길 경우요. 운송사업자 행정처분도 30일 운행정지에서 감찰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경영이나 소형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식점과 제과점 이렇게 쓰는 영업용은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열애되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졸음운전에 의한 화물차 대형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 뭐 차선 이탈을 경고하고 네. 부딪히기 전에 급제동하는 그런 장치. 이 고급 자동차에 있는데 그런 게 부착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그 졸음사고 관련 경고 장치들이 보급되는데요. 방향 지시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요. 이를 그 차로 이탈로 보는 이 경고 장치와 또 앞차와의 추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m 정도 가까워지면은 그 경고 물려주는 이런 졸음 방지 기능들입니다. 아, 추돌 경고 장치는 말씀처럼 고급 승용차에 장착되고 있는 그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AEB와 비슷하지만요. 성능 동일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그 지난해 말 기준에서 3,514대의 그 사업용 화물차가 이 장치를 장착을 했고요. 2월까지 또 5,000대를 추가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이는 어디까지나 부가 안전 장치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좌석띠처럼 단한번의 효과를 위한 비용 투자인데 네. 안전 시스템 효과가 미흡하다면은 사고 방지 능력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직설적 표현을 해본다면요. 가격은 성능 품질과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의 핵심 기술은 차선을 상시 인식하는 카메라의 그 색도 분석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때문에 터널처럼 조도가 급변되거나 또 낮을 경우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말씀드린 급제동 장치도요. 주행 속도와 화물 중량에 따른 제동 거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그 밀접한 상관계를 무시한 그런 현실이 있겠고요. 따라서 작동되는 거리 한계도 문제 제기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네. 검증도 인증도 아닌 성능을 확인해본 자동차 성능연구원 측은요. 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조 개념의 장치라고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죠. 결국 부가안전장치의 의미는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라 전조등이라도 밝아야 하는데 네. 뭐 레이저 기술이 상용화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 LED 헤드램프보다 훨씬 밝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눈부심을 적게 하는 레이저 기술이 창출한 지능형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야간 운행 안전 효과가 큰 그 109개의 LED가 발산하는 그 멀티빔 라이트도 아직은 이 수입차에만 그 적용된 특권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 눈의 보조 역할을 탈피한 헤드램프의 역할은 이제 자동차의 눈으로 재탕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방 상황에 맞춰서 빛을 조절해 주고요. 또 상대의 교형차를 만나게 되면 운전자의 눈 주변의 빛을 조절해서 사고 위험도 줄여주는 이런 인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행의 비율은 약 20% 정도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이에 반해서 교통사고 발생은 주간보다 5배가 높은 것이 야간 운행입니다. 네. 예, 이런 문제가 치명적 사고 발생 40%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와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